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사막장을 리스트가 초절기교 연습곡으로 편곡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두 작곡가의 합작으로 연주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난곡의 대명사. 어려운 곡이 어려워서 어렵다고 하지 같은 콩나물인데 왜 어렵냐고 물으시면 설명하기 매우 곤란하오나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제가 원곡의 트라이앵글 소리가 마치 종소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종소리라는 부제가 붙은 바로 그 곡, 오늘 영상의 주제 라 캄파넬라 그 어려움에 대하여입니다. 우선 조표에 샵이 너무 많다는 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조표란 일회성인 임시표라는 표기와는 다르게 곡 전체에 걸쳐 적용되는 표시로서 예를 들어 여기 파 위치에 붙어있는 샵은 높은 파던 중간 파던 낮은 파던 이 곡이 끝나거나 조표가 바뀔 때까지는 파샵으로 연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 개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무려 다섯 개 도레미파솔라시 일곱 음 중 다섯 음을 반음 높게 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은근히 헷갈립니다. 그려진 건 파인데 파샵을 연주해야 하고 그려진 건 솔인데 솔샵을 연주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성인 남성의 평균 손 크기로 동시에 연주 가능한 음은 도에서 미 정도입니다. 이게 연주 가능하단 뜻이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격은 도에서 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간격 무려 2옥타브입니다. 비록 동시에 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거리에 이 정도 템포면 2옥타브 거리를 뛰어서 그 작은 건반을 정확히 눌러내야 합니다. 많이 봐줘서 한 번이면 괜찮은데 이런 도약들이 쉬지도 않고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꾸밈음 이걸 연주하려면 엄지, 검지, 중지가 필요한데 엄지와 소지를 최대로 찢어도 부족할 판에 이 거리를 중지와 소지로 연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깨알같이 자꾸 등장하는 이 더블샵들. 샵은 바로 옆 건반, 즉 반음을 높여 치지만 더블샵은 옆옆음, 온음을 높여 연주해야 합니다. 즉 여기 있는 파 더블샵은 솔을 연주하라는 의미죠. 그럼 그냥 솔이라고 쓰면 되지 왜 굳이 파 더블샵이라고 그려놓았을까요? 미샵은 파인데 왜 굳이 불편하게 미샵이라고 적어놓는 걸까요? 그 해답은 다음 영상 더블샵 더블 플랫편을 기대해주세요.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마치 첫 부분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높은 음들이 고정되어 있던 앞부분과는 다르게 낮은 음들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엄지가 했던 일들을 소지가 했던 일들을 엄지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연습을 새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의 검지와 약지를 책상에 대고 떼는 동작과 동시에 중지와 소지를 동시에 책상에 대는 일을 번갈아서 반복해보면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약지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독일의 작곡가 슈만은 이 약지를 훈련시키는 도중 부상을 입어 피아니스트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이 부분은 여러분의 피아니스트의 꿈을 위협하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로 이 부분 여기 적혀있는 1, 3, 5는 손가락 번호를 의미하고 각각 엄지, 중지, 소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 2옥타브의 거리를 알레그레토의 속도로 자그마치 7마디 동안 날아다녀야 하죠. 엄지와 중지는 어떻게 옥타브가 닿을 법한데 중지에서 소지로 옥타브 거리의 음을 정확히 연주한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끝나면 셋잇단 음표들이 나옵니다. 셋잇단 음표란 한 박을 셋으로 나누었다는 뜻이죠. 훈련된 연주자라면 셋잇단 음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 옥타브 거리의 음을 소지에서 검지로 연주해야 합니다. 즉 또 뛰어야 한다는 뜻이죠. 또 이와 같이 같은 음들을 연주하는 부분들 같은 음이면 똑같은 걸 두 번 누르면 되니까 쉽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피아노는 1809년 세바스티앙 에라르가 이중이탈 장치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동음연타 즉 한 음을 연주한 뒤 같은 음을 다시 연주하기 위해선 눌려진 건반이 다시 완전히 올라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현 시대에도 가정에서 많이 쓰는 업라이트 피아노들은 이 이중 이탈 장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빠른 동음 연타를 구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장치가 있는 그랜드 피아노 역시 약간의 대기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편하게 연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같은 음들을 연주하는 부분이 종소리를 연상시키는 이 곡의 가장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여기 저기 너무나도 자주 등장합니다. 곧이어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한 곳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에는 레이어, 즉 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누어 보면 가장 위에 트리 성부, 그 밑에 하행하는 멜로디, 맨 밑에 베이스 음, 그 위에 상행하는 멜로디, 이렇게 네 부분입니다.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 오른손 왼손 같이 연주하는 일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무려 네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음만 다른 게 아니라 어느 층은 작게 치고 어느 층은 점점 커지고 여긴 짧게 치고 저긴 충분히 눌러주는 굉장한 다중 작업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곡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피아노는 오른손이 빠르게 움직이면 왼손은 천천히 움직인다던가 오른손이 도약하면 왼손은 머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양손 모두 빠르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보면서 쳐야 할지 왼손을 보면서 쳐야 할지 결국 감각에 의존해야 합니다. 도약도 조금 넓은 게 아니라 굉장히 넓은 도약이라 정말 뛰어난 세계적인 연주가들도 굉장히 많이 틀리곤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오는 이 부분, 설명드렸다시피 피아노는 동음 연주가 불편한 악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음을 치면서 동시에 동음 연주를 한다? 일반적으로 동음을 연주할 때는 손가락 번호를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설명하기로 여러분의 손을 빠르게 검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보다 검지와 중지를 번갈아 움직이는 게 훨씬 근육이 편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음을 함께 연주하면 한 손가락으로 같은 음을 계속 연주하게 되기 때문에 쉽게 근육이 긴장하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해 팔이 아프다는 소리죠. 뒤이어 나오는 옥타브의 연속 역시 팔에 무리를 주는데요, 옥타브의 연속 진행은 두 음 중 아래 음을 반드시 엄지손가락으로 연주하게 되기 때문에 쉽게 근육이 긴장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옥타브의 연속 진행이 무려 25마디 동안 빠른 템포로 지속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팔이 아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부분, 계속 말하지만 옥타브의 연속? 힘듭니다. 넓은 도약? 힘듭니다. 그런데 그 둘이 동시에 한 번도 아니고 아홉 번? 이 부분을 틀리지 않는다는 건 강풍이 부는 날 화살 아홉 발이 모두 관역에 정중앙에 박히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 손, 오른손은 쉬울까요? 역시나 옥타브가 연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중간에 다른 음들이 끼어 있어서 그것도 같이 쳐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음악들이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들이지 음악적인 표현 또한 당연히 같이 해야 합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최고급 기술인 트리플 악셀을 돌고 있지만 보는 이들에겐 우아하게 춤을 추는 것처럼 느껴지게 말이죠. 오늘은 라 캄파넬라가 기교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연주자들의 고된 훈련을 요하는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책에는 음악가가 되기 전에 먼저 기술자가 되라고 합니다. 좋은 테크닉이 곧 좋은 음악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국 더 좋은 테크닉을 가진 연주자가 더 많은 표현을 할 수 있고 기술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더 깊은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며 해내는 모든 크고 작은 기술들의 노력을 가하길 바라며 클래식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